세종 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1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이순몽이 향리 자제를 북방에 이주시키도록 건의했으나 允하지 않다. 1436년 명정통 1년. 판중 주원사 이순몽이 상언하기를 국가에서 경찰관을 나눠 보내어 그 도, 여러 도의 세력 있는 이속을 추려서 북방에 이사시켜 변방을 충실하게 하니 진실로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전의 많고 적은 것으로 수요를 정하여 뽑아 보낸다면 신은 토지에 안착하여 입역하는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서로 동요할까 염려됩니다. 신이 망령되이 생각하건대 향리의 자손이 그 역을 피하려고 하여 다른 고을의 조망에 가 살면서 이로 인하여 역을 면하는 사람이 흔히 있는데 각 고을의 경제소와 그 고을로 하여금 스스로 점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충당해 정하게 한다면 토지에 안착한 백성들은 거의 서로 동요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신은 본향의 일로 이를 관찰하건대 이같이 역을 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으므로 감히 좁은 소견으로 고명한 천총을 번거롭게 합니다 하였으나 유능하지 않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15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진휼 정도로 죄상과 승진을 결정하고 수령의 채찰기를 넣추다. 외정부에서 아뢰기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의 도는 흉년이 더욱 심하니 그 수령들은 마땅히 원성 징악을 더하여 진휼을 더 다하게 할 것이며 그 능히 흉년을 구제하지 못하는 수령은 속전을 거두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죄상의 경하고 중한데 따라 죄를 결정하여 본 직임으로 되돌려주고 성과가 있는 사람은 작품을 승진시켜 권려하고 또 수령이 체대하게 되면 한갓 영접하고 전송하는 데만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임명된 수령은 백성들이 가난하고 부유함은 미처 두루 알지도 못하게 되니 진휼이 실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 임기가 고만인 수령들은 정사년 세종 19년 추수기를 기다려 채차하고 세번 중인 수령들도 또한 채차하지 말고 후일을 고적을 통틀어 계산하여 소용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16일 청리 첫 번째 기사. 근정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 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16일 청리 두 번째 기사. 다음 해 봄의 강물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다. 정부에 의논하기를. 옛날에는 사시절 사냥이 있어서 무사를 연습하여 백성의 해를 제거했는데 이것은 선왕의 정한 제도이고 군국의 중대한 일이었다. 우리 조정께서 옛날 제도를 참작하여 봄 가을에 강무하는 법을 제정하여 경제의 법전에 기재하여 자손들에게 훈계를 전하니 생각이 원대하셨다. 신진 유생들은 이것을 임금이 사냥 놀이를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행사로 견주어 매양 행사를 정지하기를 청하고 대신들도 또한 혹시 정지하기를 청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조정께서 이루어 놓은 법을 폐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으로 그 이유는 의논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행한 지가 오래되었다. 지난해에 강무하는 시기를 당하여 내가 병이 나서 친히 행하지 못하였으나 큰일을 또한 폐지할 수가 없는 까닭으로 장수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고 행하게 하려 했더니 대신들이 아뢰기를 마땅히 병권을 장신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하므로 내가 그렇게 여겨 마침내 이를 중지시켰다. 금년은 하삼도와 서울 이남의 경기도 각 고을이 흉년이 너무 심하여 건고에 이런 일이 없었던 까닭으로 내가 심히 두려워하여 잠정적으로 금년 가을의 강물을 정지하고 명년 봄의 강물도 또한 정지시켜서 백성들의 힘을 휴식시키고자 하는데 지난번에 병조에서 청하기를 1년의 흉년으로 큰일을 두 번이나 폐지할 수는 없으니 명년 봄에는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나도 또한 생각하기를 흉년이 든 해에 더욱 무비를 정돈하여 비상의 병고에 대비하는 것은 옛날의 법인 까닭으로 잠정적으로 거청에 따라서 모든 일을 준비하되 될수 있는 한 간략하게 하였다. 그러나 군국이 한번 움직이면 드는 비용이 적지 않으니 세자가 책이 무군으로 있으면서 세자에게 명하여 대신 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중대한 일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드는 비용도 반드시 벌어질 것인데 만약 백성의 생계가 매우 곤란하여 재력이 능력하지 못하다면 비록 세자가 하는 일이라도 또한 정지해야 하겠는가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아뢰기를 병권은 세자에게도 맡길 수 없습니다. 또 금년은 흉년이 들었으니 잠정적으로 강물을 정지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0억원 세종 18년 11월 17일 모신 첫 번째 기사. 양계에 이주하는 주인들을 구휼할 것을 명하다. 형조의 전제 하기를 지금 범죄한 사람은 그 처자까지 아울러 평안도 함길도에 이주시켜 두는데 각 고을 수령들이 죄인이라고 하여 즐겨 보호하고 구휼하지 아니하여 배부르고 춥게 되니 거물어는 지나가는 관과 역에서 식량과 의복을 공급하여 구휼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배고프고 춥게 하지 말고 또 정주하는 곳에 각 고을로 하여금 토지를 주어 구휼하고 양육하여 생업에 편안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0억원 세종 18년 11월 1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70억원 세종 18년 11월 1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수감된 죄인을 구휼하고 죄가 경한 죄인을 보석시키다. 형제의 전제하기를 감옥의 고통은 하루를 지내기가 한 해를 지내기와 같은데 하물며 지금 여러 도에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생계가 곤란하고 겨울철에는 더욱 심하니 서울과 지방의 죄수가 갇혀서 옥에 있으면 배고프고 추움이 몸에 사무치고 처자가 옥바라지 않은 것도 실상 어려우니 근심과 원망이 없을 수가 없다. 그 중한죄를 범하여 옥에 있는 사람은 진실로 마땅히 불쌍히 여겨서 교율하여 그들 하여금 배고프고 추운데 이르지 않게 하고 마땅히 정리가 가련하여 마침내 경한 법에 처할 사람이 오랫동안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더욱 불쌍히 여길 만하니 잠정적으로 권도의 법에 따라 내년 정사년 보리 익을 때까지 기 하나에 보석하여 추결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0억원 세종 18년 11월 21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이만주의 사자 접대 문제에 대해 의정부에 의논하다. 정부에 의논하기를 이만주가 해마다 쳐들어오면서 홀라온의 한 짓이라고 속여 말하고는 사신을 끊임없이 보내어 자기 죄를 면하려고 하는데 나도 또한 짐짓 알지 못한 채 하면서 호하게 대접한 지가 오래되었다. 영중 초원사 최윤덕이 평안도에 있으면서 이만주의 사제에게 이르기를 쳐들어온 사람은 이만주의 휘하이고 홀라온은 아니다 하였으며 금년 여름에 예조에서 김남노와 동관음노를 책망하기를 쳐들어온 사람은 이만주 휘하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하니 저들은 반드시 우리나라가 실정과 거짓을 환하게 안다고 여길 것이다. 지금 사자 십 여인이 장차 서울에 이를 것인데 그들을 객관해서 접대하는 예를 그전대로 후하게 대접해야 되겠는가 장차 박하게 대접하여 그들을 끊어버리는 뜻을 보여야 되겠는가 내 생각에는 대접하기를 비록 박하게 하더라도 저들은 반드시 더 분개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며 대접하기를 비록 후하게 하더라도 저들이 또한 성심으로 기부하는 심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일찍부터 우리 국경 가까이 살고 있으니 지금은 비록 배반하더라도 어찌 훗날에 다시 기부할 마음이 없을 줄알수 있겠는가. 만일 다시 기부할 마음이 있는데 그들을 대접하기를 박하게 한다면 아마 옳지 못할 것이다. 또 저들이 전의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죄악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마지못하여 죄를 토벌하는 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 그 사자를 박자에 그들로 하여금 의심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미리 준비한 업무를 이루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 아니겠는가. 만약 그 사자를 박대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강계부에 머물러 두고 예물의 값을 주어서 보낼 것인가. 반드시 사자가 친히 서울까지 온 후에 그들을 박하게 대접할 것인가. 가령 사자가 그의 설까지 이르게 되면 그들은 강계부로 돌려보내어 불신하는 마음을 보여야 되겠는가. 그것도 또한 옳지 못하겠는가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은 의논하기를. 지금 저들이 거의 서울에 이르렀는데 강계부로 돌려보내는 것은 옳지 못하며 접대하는 예도 후하게 하지 말고 박하게도 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고 병구를 관찰할 것입니다. 거물어는 저들이 강계부에 이르면 절제사가 그들의 나온 사정을 물어보고 만약 부득이하여 서울로 올려보낼 사람이 있으면 이를 올려보내고 마땅히 올려보내지 못할 사람은 계유하여 돌려보내어 배척하여 멀리함을 보여서 그들의 실정과 거짓을 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찬성 신계 등은 의논하기를 저들이 비록 이리저리 번복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만은 이미 면모를 고치고 내조하니 접대하는 예는 잠정적으로 전례에 의거하여 포용하는 도량을 보여서 저들의 실상과 거짓을 엿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22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감사 정분이 고아된 아이와 이사한 자의 수를 보고하다.
전에 내린 전지에 지금 더큰대 돈에는 흉년이 들어서 여러 군의 백성들이 그 전택과 재산을 버리고 요리하여 먹을 것을 구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가서 혹은 늙고 따라 파리한 아부이를 버리고 돌아다 보지도 않으며 어린아이를 내버리고 구휼하지도 않는다 하니 참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이를 매우 민망하게 여기니 도내에 자세히 방문하여 과연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을 버리고 이사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며 늙은이와 어린애를 버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결코 숨기거나 빠뜨리지 말고 수요를 기록하여 보고하고도 소재한 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진열하여 모두 편안히 모여 살게 하여서 사는 곳을 잃지 말게 하여 나의 인내로서 구휼하는 인정에 부응하게 하라 하셨는데 이를 삼가 바잡고 즉시 방문하여 하게 했더니 그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는 4명이고 아사한 사람은 1067명이었습니다. 하였다. 이에 호저히 명하여 요기된 아이들은 그 고를 수령으로 하여금 상시 진휴를 더하게 하고 이사한 사람은 그 머물러 사는 곳에서 뒤따라 곧 공문을 보내어 장부에 기록했다가 내년 봄에는 각기 본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어 양식과 종자를 주어서 시렵하지 않게 하였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2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근정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2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2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예조판서 허승이 병으로 사직하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2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문제와 무략을 갖춘 사람을 뽑아 우도 도마노에 차정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자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내이포는 곧 외인들이 왕래하고 모이는 곳이니 문제와 무략이 겸비한 사람을 뽑아 차정하여 우도 도마노라 이끌고 그 전에 우도 도마노는 오포 마노라 이끌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25일 병지인 첫 번째 기사 지 김제군사 최덕지가 진주를 바치니 내구마 한 필을 내리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25일 병지인 두 번째 기사 속임수를 쓰는 상인들을 헌사에서 교찰하게 하다. 정부에 의논하기를 지금 서울 이남의 하삼도에는 흉년이 들어서 가산과 소마를 다투어 가지고 시장에 와서 쌀을 바꾸는 까닭으로 시장의 가격은 그 전보다 많이 증가되었다. 이로 인하여 시정의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혹은 평준이 아닌 되에 말을 쓰기도 하고 혹은 평준의 그릇을 속여 고치기도 하고 혹은 곡식을 뒤섞기도 하고 혹은 모래를 섞기도 하여 온갖 방법을 속여서 적게 주고 많이 취하여 그 본값에 비교하면 겨우 10분의 6, 7을 얻게 된다. 어리석은 백성이 진실로 눈앞에 급한 것을 구하려고 호소할 여가도 없어서 더욱 궁궁하게 되니 진실로 불쌍하고 민망스럽다. 경시선은 비록 직책은 실령을 맡았지만은 관직은 낮고 인원은 적어서 능히 두루 살필 수가 없으니 어찌 간사한 자를 징계하고 온통한 사람들을 바로잡아 줄 수가 있겠는가. 지금부터는 헌부에서 엄중히 적발하여 법으로 엄격히 다스리고 겸해서 경시서의 근실하고 태만함을 교찰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이같이 검령을 만든다면 시골의 어리석은 백성들은 곡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먹을 것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니 헌사에서 그 대각만 들어서 교찰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2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근정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2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일교주의 구랑 실랑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선주 사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골간 올석갑의 지휘 등도 왔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26일 정사 세 번째 기사 김종서가 범차를 못 빼지 말도록 건의하다. 상서하기를 알타리의 동자 음파가 말하기를 범찰과 올량합의 보좌관도 아온 등이 올라온과 화호를 맺어 명년 봄에 조선 인민을 사로잡아가서 사오리 등지로 옮겨가 거주하고자 합니다. 하고 또 알타리의 마자화는 말하기를 우리 알타리 등은 이절제사의 위력을 두려워하여 모두 먼 곳으로 옮겨가 살고자 하였는데 우리 노인들이 이를 말리기를 천하에 우리나라와 같이 강한 나라가 없다. 왕년에 옮겨가 살았으나 달달 등이 침핀파여 왔으므로 영락 황제께서 능히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이곳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하므로
알타리 등도 또한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생업을 평안히 하고 있습니다고 합니다. 지금 회령 절제사 이징옥이 자음파의 말로서 와서 신에게 알리고 이내 말하기를 범찰의 간사한 업무는 일주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이적이 마침내 반드시 외환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를 잘 알고 있는데 일찍이 제거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전일의 가탄기의 사건도 또한 범찰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를 못 빼고자 하였으나 심도원청 험지 등이 이를 말린 까닭으로 즉시 못 빼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지금 속히 위에 아래여서 그 추장 삼사이는 못 빼고 이내 그 무리들을 무율하여 동건두의 3살 먹은 아들을 세워서 추장으로 삼아 통속이 있게 한다면 큰 간흉은 제거되어 알타리 올량합의 무리들이 각기 그 마음이 안정될 것이니 이것은 계책의 좋은 것입니다. 혹은 이들을 다 멸망시켜 남는 종족이 없도록 하여 훗날의 외환을 건절시킨다면 계책으로서 더욱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일의 기회를 놓친다면 후회 한달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 말이 절박하여 다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지금 새로 설치한 사읍에 다만 회령에만 석성을 쌓을 뿐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쌓지 못하였으며 또 군량이 넉넉지 못하여 방비가 그다지 튼튼하지 못하며 군사가 그다지 많지도 못한데 서쪽에는 홀라온이 있고 북쪽에는 협진이 있어 모두 이미 원나옷 맺고 있으니 저들이 모두 틈을 타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또 이징옥의 계책과 같이 능히 범찰을 잡아 이를 못 뺀다면 남은 무리들이 놀라서 동요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남의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그 자식을 어루만져서 평안을 구하는 것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무리들뿐만 아니라 올량합도 또한 말하기를 오늘은 범찰을 못 빼었으니 내일은 그 다음이 나에게 미칠 것이다 하면서 서로 함께 결탁하여 환란을 일으킨다면 비단 다시 하나의 적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장차는 올적합과 결탁하여 멀고 가까운 곳에서 같이 모이하여 우리를 화를 더하게 될 것이니 신은 경이년 태종 10년의 환란이 다시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대저 먼 곳의 적은 그 오는 것을 더디고 그 가는 것은 빠르며 또 우리의 방비의 허시를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그것을 방파하기가 혹시 쉬울 수도 있으나 가까운 곳의 적은 우리 산천의 험준하고 평탄한 것과 도로의 굳고 바른 것과 인민의 사는 것을 살펴 알지 않는 것이 없어서 갑자기 침략했다 갑자기 물러나게 되니 되어 변동함을 헤아릴 수가 없는 까닭으로 그것을 방어하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신이 또 생각하건대 자음파의 말은 혹시 거짓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 다 믿을 수가 없고 자화의 말은 혹시 진실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 지나치게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범찰이 그 아첩밥과 다시 교통한 까닭으로 제 스스로 와서 자세히 알려고 또그 가고 오는 정상을 모든 사람을 시켜 와서 알리고 그 사정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 지금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목을 벤다면 또한 의심을 할 것이며 또 이징옥의 계책과 같이 이들을 죽여 멸망시켜서 남아있는 종족이 없게 한다면 마땅히 훗날의 걱정이 없겠지만은 알타리의 800명과 올량합의 수천 명의 무리들이 낱낱이 다못 베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공과 실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은 우리 군사가 움직이는 날에는 저들 군사도 또한 움직이게 될 것이니 변방의 백성의 화가 며칠 안 가서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신은 또 생각하건대 고려의 신하 윤관은 여진을 유인해 죽이고 여러 번 빼앗은 공을 세우고 비록 9성을 건축하였지만 조금 후에 다시 이를 잃었으며 본조의 신하 곽승우는 팔지위를 유인해 죽이고 마침내 그 처자까지 죽여서 경인년의 병화를 초래하니 이것도 또한 거울을 삼을 만합니다. 가령 자음파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이사할 때 우리의 성의 수비를 튼튼히 하고 우리의 군사를 정돈하여 사진으로 하여금 허술한 곳이 없게 하고 신도 또한 군사 수천 명을 거느리고 종승에 둔쳐서 여러 신과 더불어 서로 각 기각의 진을 치고서 그 형세를 천천히 관망하여 우리의 계책을 미리 정하여 그들이 이사하면서 도둑질하는 자취가 갑자기 나타나면 이로 인하여 뒤쫓아가서 토벌함이 오를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병력을 알고 우리의 수비가 튼튼함을 살펴서 비록 다른 마음이 있더라도 감히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적을 굴복시키는 계책의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징옥은 북방 변방의 숙장으로서 지혜와 용맹이 남보다 뛰어나고 이를 계획함이 준밀하온데 신은 본래 서생으로서 군무에 익숙하지 못하고 이를 행함이 서투르니 상가 바라오건대 상상께서 살피시어 재택하옵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종수의 아래는 것은 야인들이 이리저리 번복하여서 믿기 어려운 정상을 자세히 알고 있다. 범찰에 번역하려는 반역하려는 업무는
목적이 이미 나타났다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목배워서 여러 초장들의 계획을 저지시키는 것도 또한 병가의 한 가지 기계이다. 그러나 알타리에 수백 명의 무리들이 남김없이 다 죽일 수가 있겠는가? 만약 남게 되는 종족이 있으면 훗날에 원수가 한정이 없을 것이다. 가령 다 죽인다 하더라도 저 알타리 등이 우리나라에 기부하여 우리 변방의 백성들과 섞여 산 지가 시일이 오래되었는데 지금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목배인다면 여러 종족의 야인들이 모두 우리나라에서 기부한 사람들을 살해함으로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누가 즐겨 기와할 마음을 가지겠는가? 아마 이로부터 북방변방의 화가 띠뿌리처럼 잇따라 일어날 것이다. 또 범찰이 올라온가 결다가 이미 도둑질한 기일을 결정하였다면 비록 범찰을 토벌하고 알타리 무리를 다 죽이더라도 어찌 능히 올라온의 도둑질하려는 계책을 저지시킬 수 있겠는가? 만약 범찰과 홀라온이 벌써부터 결당할 계획이 없었다면 범찰이 비록 생명을 보존하여 살고 있더라도 저 홀라온이 어찌 험준한 곳을 밟아가며 우리의 국경을 쳐들어 올 까닭이 있겠는가? 지난 계축년 세종 15년에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 장수를 보내어 이만주를 토벌하여 승첩의 공을 이루었는데 이만주는 알타리와 그 형세가 같지 않다. 이만주는 파정왕에 살고 있어서 우리 변방의 백성과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도둑질한 죄는 용서할 수가 없었고 누가 즐겨 참겠는가? 지금 이 범찰은 변성의 밑에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비록 짐승 같은 마음이나 겉으로는 이미 기순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를 목배인다면 명분이 없을 것 같다. 나도 또한 종서가 굳게 지키려는 계책이 옳다고 여긴다. 비록 그러나 이징옥은 변방의 숙장이니 범찰의 계책이 과연 좌언파의 알린 바와 같아서 홀라온의 결당하는 행적이 명백히 드러나서 형세가 숨길 수 없다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목배어 이징옥의 계책과 같이 하는 것도 아마 또한 옳다고 할 것이다. 하면서 즉시 종수에게 해유하기를 경의 논한 바가 시의에 합당하다. 대저 가고 오는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으며 또한 믿지 않을 수도 없으니 성벽을 튼튼히 하고 굳게 지켜서 저들의 동정을 비밀히 엿보아 조금이라도 혼란이 있으면 그 임기응변의 깃털은 을묘년 세종 17년에 일찍이 내렸던 교수에 의거해 시기에 임하여 처리하고 결코 경솔히 행동하지 말라 하였다. 달달은 몽고족이다. 세종 1575권 세종 18년 11월 27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이징옥에게 인후와 자해로 사람을 복종시키도록 전지하다. 회령절 제사 이징옥에게 전지하기를 예로부터 장수는 한갓 위무만 숭상할 뿐 아니라 반드시 문득을 닦아 근본으로 삼았으니 문득이 아니면 군중을 기부시킬 수 없으며 무력이 아니면 적군을 위복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오기는 지략이 온갖 사무에 통달하고 용맹은 전 군대에 뛰어나서 위나라를 위하여서 하를 수비하며 진나라 군사가 감히 동쪽으로 나오지 못했으며 제후들과 싸워 64번이나 이겼으며 토지를 사방으로 넓히고 지경을 천리나 개척했으니 제사라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로지 위무만 숭상하고 은혜와 인덕이 적었으므로 이르는 곳마다 원망과 비방이 뒤따르게 되었으며 노나라의 벼슬하고 위나라의 벼슬했으니 모두 끝까지 잘 지내지 못했었다. 등후는 호유교유가 되어 은혜와 신의로 먼 곳의 사람을 회유하기에 힘쓰나 황중의 여러 오랑캐들이 감동하여 기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종족과 부락이 상심으로 기부하여 변경이 안녕하였으며 그가 죽으면 이졸과 유호가 슬피 울지 않는 사람이었고 집집마다 사당을 세우기까지 하였다. 반초는 서역에 있은 지 31년 만에 초래에 항부한 것이 5천여 호가 되어 동한의 변장으로서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으며 후에 대치되어 돌아올 때 임상에 이르기를 변방의 이졸들은 본래 효자 순손이 아니고 모두 죄를 지은 이후로 변방에 옮겨왔는데 만인은 짐승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니 기르기는 어렵고 실패하기는 쉽다. 지금 그대가 성질이 엄하고 급하여 아랫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 마땅히 적은 허물은 용서해주고 대강만 처리해야 될 것이다 하였으나 임상은 반초가 기이한 계책도 없고 말하는 바가 평범하다고 여기더니 그 위에 임상이 과연 실패하여 반초의 경계한 바와 같았던 것이다. 대제 사람의 성질이 느리고 급한 것과 도량이 크고 작은 것은 반드시 갖기가 어려운데 너그러워 포용성이 있는 사람은 항상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이무엄찰하는 사람은 항상 여러 사람의 노염을 범하게 되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항상 안전에 보존되고 여러 사람의 노염을 범한 사람은 항상 화폐에 미치게 되니 이것은 이치의 떳떳함이다.
경의 위세와 무력은 비록 옛날 사람이라도 이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서 위엄이 북쪽 변방에 떨쳐서 오랑캐들이 모두 겁내어 굴복하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을 제어하면 은혜와 위세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데 있으니 은혜와 위세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사랑할 바를 알게 되고 이미 사랑하는 바를 알게 되며 또한 두려워할 바를 알게 될 것이니 이같이 되면 공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진나라의 양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경은 옛날 장수들의 성공과 실패를 거울로 삼고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다만 위세와 무력만을 오로지 숭상하지 말고 반드시 인후와 자유로 사람을 굴복시켜 영구히 북쪽 변방의 훌륭한 장수가 되어 나의 마음에 부합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징옥이 괴령을 지키고 있는데 성질이 굳세고 용감하여 정령이 매우 엄격하였으며 적변이 있음을 들으면 즉시 무장을 갖춰 성 밖으로 나가서 적을 기다리게 되니 싸움에 크게 이기지 않은 적이 없었다. 여러 부의 야인들이 매우 그를 두려워하여 꺼려서 감히 침범하지 못하고 그를 어금니가 있는 큰 돼지라고 불렀다. 야인 중에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모 이야기를 그가 술 취한 틈을 타서 쏴 죽이자고 하니 그 측근 사람들이 말하기를 비록 술에 취하더라도 범할 수가 없을 것이라 하였다. 임금이 벌써부터 그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는데 화를 달아날까 염려할까 들고로 이런 계유가 있었다. 후에 송희미가 파직되며 이진옥으로 이를 대체시키고 박호문을 회령질제사로 삼았으니 대개 그 화를 피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27일 모원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보고한 사군 방어책을 시행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함길도에 가까운 경계에 있는 야인으로 혹은 변방 백성을 꼬이기도 하고 혹은 고망한 사람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혹은 사로잡아 갔으나 숨겨놓고 사역하는 사람은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청컨대 본국의 예에 의거하여 그 역할을 징수하고 그 깊은 내륙에 있는 야인에게 전매한 사람과 사역하다가 죽은 사람은 혹은 가전이든가 혹은 인물이든가 적당하게 이를 징수할 것입니다. 1. 함길도의 야인은 본국의 변방 백성과 섞여서 살고 있으니 그 파리한 우마와 포물로 저 사람들은 좋은 말과 바꾼 사람은 금지하지 말고 다만 반드시 소재한 고을에 신고하였어. 그제야 사고 파는 것을 허가할 것이며, 1. 함길도에 새로 설치한 사진에는 전군 외에 남은 장정이 상당히 많으나 다만 군기가 넉넉하지 못합니다. 강원도 영서의 방어가 균여하지 않은 각 고을의 쇠투구 100부, 비단투구 500부, 종이갑오 400부, 화살 9,000개, 편전 2만 개, 경기도 각 고을의 가슴을 가리는 갑옷 200부, 군기감의 편전 1만 개를 배를 나누어 수송할 것이며, 1. 회령부의 원산 장천의 두 송부논소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 합파의 한 성부로 만들 것이며, 1. 함길도 사진의 각자의 소보들은 거전대로 건실하게 수리했다가 경원 종성의 석성을 다 쌓고 난 다음 백성의 힘이 조금 회복됨을 기다려 그 후에 가까운 곳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점차로 돌을 모아 쌓게 할 것이며, 1. 함길도의 사진에 도망한 인물들은 누차로 공문을 보내어 쇄환하게 하였으나 지금까지 쇄환하지 아니하여 방어가 허술하니 다시 독초가에 돌아와 찾아와서 들여보내게 하되 만약 다시 찾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년 가을을 기다려 조관을 보내어 남김없이 찾아오게 할 것이며 1. 해산구자는 갑산의 울타리인데 예성이 비록 험준하에 의지할 만하나 이를 쌓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며 또한 나으니 갑산의 엽성을 다 쌓고 난 후에 본군의 군인으로 하여금 고쳐 쌓게 할 것입니다. 엽성의 부쪽 가마동은 곧 적의 직노임으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갑산의 엽성은 내년 봄에 다 쌓게 할 것이며 1. 무릇 야인의 사반을 알리는 사람은 거짓인가 진실인가를 논하지 아니하고 이미 모두 적당하게 이를 상주게 하고 그 말이 공효가 있는 사람은 특별히 중한 상을 주어 알리는 사람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만약 알리는 사람이 많아서 다 상을 줄 수가 없으면 맨 먼저 알린 사람에게 상주게 할 것이며 1. 새로 설치한 사진의 전군 차정군의 호내의 장용한 남은 장정들은 비록 저 도적들과 싸워 이겨도 농공 행상하는 언전이 없으므로 힘을 다하여 적을 방어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니 거물어로 남은 장정으로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전군과 차정군의 예의에 의거하여 농공 행상하여 권려의 문을 열어놓게 할 것입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27일 무원 세 번째 기사 자승 강계 등의 화포를 교습시키는 관원을 배치하다.
평안도 감사가 아뢰기를 벽동에서 의주에 이르는 파재강의 하루는 정로의 요충지인데다가 화포를 연선시키지 않으니 불편합니다. 원컨대 자성과 관계에 모두 화포를 교습시키는 관은 1인을 두고 이상과 벽동에도 모두 1인을 두고 창성과 의주에도 모두 1인을 두어 화포를 훈련 습득시키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27일 무네 번째 기사. 정흠지가 경성의 본령을 용성으로 옮기는데 반대하다. 요사이 전지를 바짝건대 대신들이 허니 하기를 용성은 사진의 요충지이니 또 토지가 평탄하고 비록하여 실로 살기 좋은 장소가 되니 경성의 본령을 용성으로 옮겨 설치하여 둘째 도절제사의 본령으로 삼는 것이 매우 사이에 합당하며 또 경성은 성이 낮고 작으며 또 수재가 있으니 마땅히 용성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가만히 보건대 경운이 부고참에 있을 때에는 용성이 실상 북도 정로의 요충지가 되었지만은 지금 이미 사업을 설치했으니 경성 용성에서 황절벌의 성막에 이르기까지 모두 내지가 되었습니다. 경성의 서쪽 사오리에는 보동이 있는데 이것은 동북쪽 적인들이 나오는 지름길이니 적들이 빨리 말을 달려서 나온다면 이일 전에 성 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경성은 비록 성이 낮고 작으며 영청의 관서가 필요하여 지금 마땅히 고쳐 지어야 되겠다 하지만은 그러나 옛날부터 있던 경관성을 응고하여 이미 만들어진 관사를 수리한다면 용성으로 옮겨 설치하여 가시나무를 헤치면서 관사를 새로 짓고 성부를 쌓는 것과는 그 공력의 어렵고 쉬움과 크고 작은 것이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금년 8월에 신이 경성에 가서 그 성을 자로서 측량해보니 둘레가 2090척이고 높이가 12척이나 되었는데 그 성이 비록 작지만은 이미 쌓은 후에는 일찍이 한 번도 무너진 일이 없었으며 또 산성이 있는데 없음과 서로 떨어지기가 2, 3리나 정도이며 창고가 모두 있어 높다랗게 대치하여 기치가 서로 바라보고 고각이 서로 들려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방비를 누르고 있으니 이른바 기각의 형세입니다. 비록 수재가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물은 질펀하게 흐르고 제방이 매우 평탄하니 성에 해가 되지는 못합니다. 더군다나 경성에서 길수까지 가는데 249리이므로 이미 먼데 만약 용성으로 옮긴 다음에 서로 떨어지기가 300년이나 되니 아전과 백성에게 폐해됨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각도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용성에 흩어져 살게 한다면 반드시 본령을 옮기지 않더라도 수년 후에 용성의 들이 저절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설치하기 전에 초장의 본령을 용성에 옮기지 아니하고도 수십 년의 오랜 세월을 경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용성에서 수일의 노정을 지나서 강을 따라 진을 설치하여 용성의 남쪽과 북쪽이 모두 내지가 되었으니 조그마한 이익으로 하루아침에 5촌의 당당한 두 성을 버려서 인물의 이미 안정된 생업을 옮기고 저 적들이 쳐들어오는 요충지를 잊어버리고 그만둘 수 있는 큰 역사를 일으키려 하니 이것이 신의 이해할 수 없는 바입니다. 또이 도의 성 쌓는 것은 다른 도에 비교한다면 그 어려움이 10배뿐만 아닌데 회령 한 성으로 보더라도 인민의 노고와 우마의 곤패를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은 비록 설치되었으나 종순과 경원에는 아직 성을 쌓지 못하고 노역한 사람들도 아직 원기를 회복하지 못했으니 지금의 계책으로는 마땅히 백성의 힘을 아껴서 농사에 힘쓰고 곡식을 저축하게 했다가 연사가 풍등함을 기다릴 경원과 종순의 시기에 미쳐 성을 쌓게 할 것이며 아마도 다시 다른 역사를 의논하면 불과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27일 무호 다섯 번째 기사. 김종서가 도절제사의 본령을 용선으로 옮길 것을 건의하다. 지난해 상은하의 경성의 본령을 용성으로 옮겨서 도절제사의 본령으로 삼기를 청했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이에 이르렀습니다. 신이 북방으로 와서 지킨 지가 지금 두 서너 해가 되었는데 대풀이하면서 이를 생각해보니 용성은 이미 북방의 요충지이며 또 토지가 넓어서 군사와 말이 드나들기에 편리한 점이 있으며 또 새로 설치한 사업에 가까워서 마땅히 조정의 본령이 되어 북방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다 하고 모두가 발의하여 창조리 즉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봄에 경성길주의 군인 3,000명을 뽑아 20일만 노역시킨다면 벽성은 쌓을 수가 있으며 군영과 관사도 모두 농한기에 점차로 세울 수가 있으며 그 군영과 관의 모든
규모를 내년 봄까지 기다린다면 거의 겨우 준비될 것입니다. 만약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든다면 마땅히 석성을 경성에 먼저 샀고 다음은 종성에 샀고 그 다음에 용성에 샀게 할 것이니 이것은 석성을 샀는데 급하게 하고 더디게 하는 차례입니다. 공성은 내년 봄에 그 고을 백성을 노역시킨다면 거의 수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어참의 석성에는 이미 찬호를 설치하여 사업 가운데 연해에 사는 백성들이 들어와 보호받는 것으로 삼았으니 경성의 석성에도 또한 선호를 설치하여 용성 이남에 거주하는 백성이 들어와 보호받는 곳으로 삼아서 위의 향목의 두 석성의 이웃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모두 성 안에 모여서 상시 수호하게 한다면 다만 변단 백성들이 모두 들어와 보호받을 향소가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저들의 보고 듣는 데에도 밖에서 안에까지 충실하여 결점이 없어서 거의 저 적인들을 유합시키는 뜻에 합할 것입니다. 하였다. 의정부에서 이에 의가해 아뢰기를 마땅히 아랜바에 의가여 내년에 조금 풍년이 들거든 점차로 성을 쌓게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연변의 사진을 설치한 이후로 용성이 이미 내지가 되었으므로 절대로 위급한 경보는 없을 것이니 더군다나 장차 석성을 쌓게 될 것이니 마땅히 잠정적으로 백성을 쌓을 필요가 없으며 그 경성에 천호를 설치하는 것은 경성부를 옮겨 설치함을 기다려 그 후에 계속적으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28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생사에 관계된 형벌은 의정부에 보고하여 시행하게 하다. 형조에 전제하기를 속형전에는 서울과 지방의 사죄는 형조에서 주장하여 의정부에 보고하고 하여 서로 의논한 후에 개문한다고 형률조문 안에 율령이 갖추어 기재되었으나 사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죄를 결단한데도 정조가 없는 것은 율문을 끌어내어 비부하여 응당 더하기도 하고 응당 감하기도 하여 죄명을 견주어 정하여 형부에 전달해서 의정하여 주문하는데 지금 서울과 지방의 사죄가 실정의 의사에 관계되는데도 형률에 정조가 없는 것은 의정부에 보고하지 않고서 형조에서 임금에게 직접 계문하여 윤허를 받게 되니 불편한 일이다. 그므로는 형률에 정조가 없더라도 사생의 중재에 관계되는 것은 모름지기 의정부에 보고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3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삭제했을 형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조회시 감찰과 배리 각 1인씩만 들어오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크고 작은 조회의 동반 서반의 예의에 교찰할 적에 감찰과 배리를 각 1명씩 하고 그 이외의 대관 형조의 배리는 모두 따라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키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이만조가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1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성주 죄수 장중손을 참형에 처하다. 사람을 죽였으니 유리 참형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3일 갑장 첫 번째 기사 최사강 하연 황부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사강 의정부 참찬으로 하연을 애조판사로, 황부인을 병조판사로, 김효승을 병조참판으로, 강주를 공조참판으로, 황자후와 허승을 동지중추원사로, 최혜산을 중추원부사로, 박연을 참지중추원사로, 김교를 좌부승지로, 권채를 우부승지로, 이계린을 동부승지로, 이예손을 우정원으로, 이징옥을 판경원 도호부사로, 박호문을 판회령 도호부사로 삼았다. 황보인이 병조 참판으로 변사에 참모하였는데 만약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임금 반드시 황보인에게 이르기를 내가 경에게 변사를 위임했으니 경은 마땅히 유의하여 자세히 계획하라 하더니 이때 이르러 승진시켜 병조 판사로 삼았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간증대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6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엄영으로 정흠지가 상경하여 그 모친에게 헌수하다. 함길도 감사 정흠지가 임금의 부름을 받고 서울에 와서 그 어머니에게 헌수하니 풍악과 주찬을 내려주었다. 처음에 정흠지를 뽑아서 함길도 감사를 삼았는데 늙은 어머니가 있으므로 해마다 와서 어머니를 문안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제릉 후릉 등에 쓸 향과
주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75권 세종 18년 12월 8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황주의 땅이 침몰되어 회계제를 지내다. 둘레가 9척이나 되고 원경이 3척이나 되고 길이가 70여척이나 되며 밑에는 물이 개어 있었다. 회계제를 지냈다. 세종시록 75권 세종 18년 12월 8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무공을 치하하여 우안덕 200경을 호군으로 삼았다. 경원에서 쌓은 공을 상준 것이다. 세종시록 75권 세종 18년 12월 8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자유체 한 길로 왕래하기를 바라는 자문을 요동에 전달하다. 통사 김옥진을 보내어 요동에 자문을 전달하기를. 이보다 앞서 본국의 사신이 동팔참의 한 길을 내왕했는데 예전부터 산은 높고 물은 깊었으며 물줄기 하나는 활처럼 굽었으므로 무릇 8~9차례나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름철 장마에는 물이 창이라는데 본래부터 배가 없으며 겨울철에는 얼음이 미끄럽고 눈이 깊어서 사람과 말이 넘어져서 죽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개주, 용봉참 등은 전혀 인연이 없고 불과 나무만 무성하고 빽빽하였는데 근년 이후에는 사나운 범이 자주 나와서 나쁜 짓을 함으로 왕래하는 사람과 말이 실로 고생이 많습니다. 요동이 관할하는 연산 파절의 남쪽에 길 하나가 있어서 자유 제 파주를 경유하여 도사에 이르게 되는데 인민이 흩어져 살고 또 산과 물의 험준함이 없으니 이 사실을 전달하여 자유체 한 길로 왕래하여 서로 응하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75권 세종 18년 12월 9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나평에 쓸 향과 측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75권 세종 18년 12월 10일 심리 첫 번째 기사 백성을 구휼할 쌀을 교환하는 무리를 교찰하게 하다. 충청도 감사에게 전제하기를 지금 고하는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전라도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들의 쌀을 훈반하며 내왕하는 길에다가 포대의 잔물을 많이 쌓아두고서 흙값으로 쌀을 사서 시기를 틈타 이익을 구한다 하는데 장녀가 염려스러우니 지금부터 엄하게 교찰하라 하였다. 또 전라도 감사에게 전제하기를 지금 충청도에 쌀을 운반하는 것은 한도의 공공한 백성들을 구휼하려고 하는 것인데 도내에 간사한 백성이 대체를 돌아보지 않고서 그 쌀을 교환하고 있으니 매우 미편한 일이다. 그러므로는 엄하게 교찰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5권 세종 18년 12월 1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간장들의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75권 세종 18년 12월 1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75권 세종 18년 12월 12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증사를 보다. 세종시록 75권 세종 18년 12월 1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왕제에 쓸 향과 측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75권 세종 18년 12월 14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감옥으로 인하여 도성 위의 본상을 없애다. 세종시록 75권 세종 18년 12월 1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5권 세종 18년 12월 15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경기 충청의 민호에 벽홍을 배분했다가 풍년에 수납하게 하다. 호재에 전지하기를 경기도 충청도에 갖고 오래 있는 본국 농사의 벽홍을 소재한 민호에 나누어 주었다가 풍년을 기다려 갖기 그고 오래 굳고에 환상의 예에 의거하여 수납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5권 세종 18년 11월 1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간장대내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75권 세종 18년 11월 1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종정승이 토산물을 바치다. 자랑 주하 이문 등 이명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75권 세종 18년 12월 1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지 임천군사 우경부 등을 불러 힘써 진휼할 것을 명하다. 해양부사 유경순이 사조하니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지금 듣건대 충청도는 흉년이 매우 심하여 갖고 오래 거주하는 백성들이 풀성계의 식물로도 거의 없어져서 그 형세가 매우 절박하여 간혹 부종이 나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 하니 마음을 다하여 진제하여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하여 나의 뜻에 부합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5권 세종 18년 12월 17일에 모인 두 번째 기사 북방의 기녀를 두어 군사들을 접대하게 하다. 한길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옛날에 번진에 장기를 두어 운사들이 아내 없는 사람들을 접대하게 하였는데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지금도 변진과 주변에 또한 관기를 두어 행객을 접대하게 하는데 더군다나 도내의 경원, 해령, 경승 등의 여번 본국의 큰 진영으로 북방 변방에 있는데 수자리 사는 군인들이 가정을 멀리 떠나서 추위와 더위를 한두
번식이나 친 나무로 일용의 잣단 일도 또한 어렵게 될 것이니 기녀들을 두어 사조들을 접대하게 하니 그의 사이에 합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18일 김효 첫 번째 기사 환상징납 기한을 추수기로 낮추게 하다. 호조의 전제하기를 천일의 정부의 청에 따라 을미오년 세종 17년 이전에 각도의 환상을 바치지 못한 사람은 금년에 흉년이든 각도를 제외하고 조금 풍년이든 도에는 수령관으로 하여금 수령을 독찰하여 세일을 맞기 전에 다 바쳐서 명년의 굶주림을 구휼할 비용으로 쓰게 하고 만약 다 바치지 않으면 그 수령과 수령관을 처벌하게 하였는데 그러나 근래 각도의 관리들이 바치기를 독촉할 때 지나치게 각박하게 하니 이로 인하여 빈민들이 혹은 전택을 다 팔아서 갚는 사람도 있고 혹은 문을 닫고 도피하는 사람도 있으며 그 포탈한 조세는 그 족친과 이웃 사람에게 징수하고 또그 전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를 징수하고 만약 사천이 도망하여 숨으면 그 주인의 저장한 곡식을 향점하여 빼앗으니 백성들이 원망이 더욱 심하다. 내가 듣기 불쌍히 여겨 마땅히 속히 도모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지난해 백성 한 사람이 바치지 않은 조세가 거의 70석이나 되는데 이보다 먼저 태만하여 바치지 않게 하였다가 지금에 와서 기일을 정하여 다 징수하게 되니 실로 형세가 어렵게 되었다. 그 부유한 민노 이외에 세잔한 민노는 잠정적으로 징수함을 정지시켜 그 생업을 구휼하고 이미 방매한 잔지와 굶주려 방매한 잔지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추수기를 기다려 이를 갚게 하여 직업을 잃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2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전라도 쌀 1만 석으로 경기도의 백성을 구휼하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20 1. 신사 두 번째 기사 가탄기 등을 잡은 사람들에게 포상하다. 한길도의 경찰관이 아뢰기를 지금 가탄기 등을 잡은 각 사람들은 전진에 나가서 적을 사로잡은 예는 아니니 본래 관직이 있는 사람은 한 계급을 더 주고 관직이 없는 사람은 종국품을 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21일 임모 첫 번째 기사 문소전의 친히 제사 지내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21일 임오 두 번째 기사 모든 문서에 정자를 쓰게 하고 숫자는 단자의 사용을 금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중국의 이문 채식하는 모든 정자로 쓰고 무두로 수목에 관해서는 1, 2, 3, 4, 5, 6, 7, 8, 9, 10, 100, 1000 등의 글자를 사용하는데 본조의 행위 체제는 중국의 제도를 한결같이 따랐는데도 하관이 상사에게 보고하는 글은 정자로 쓰고 그 동등한 관하 사이의 관문과 아랫사람에게 내린 체문은 모두 행서와 초서를 사용하니 조정의 제도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더구나 병경의 사변으로 사생에 관계되는 문서와 전곡을 출납하는 수목은 더욱 마땅히 해서와 정서를 써야 될 것이니 혹은 난서로 하여 글자 모양이 어긋나거나 혹은 단자를 써서 숫자가 예 가감이 있으므로 주고받으며 행문 위첩하는 점에 전하다가 서로 그릇되게 되니 진실로 폐단이 있는 법입니다. 그므로는 모든 상신 보고를 행문 위첩의 문서는 모두 정자를 쓰게 하고 전국과 연월 일에 관계되는 숫자는 모두 1, 2, 3을 차용하고 단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소서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단자는 간단한 글자 1, 2, 3, 4, 5 따위를 말한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2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청사를 보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2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광망한 영평사랑 김효연이 당직 청계에 나가 망언하다. 스스로 돈화문 밖의 당직청에 나아가서 교의에 걸터앉아 갑자기 관리를 불러 말하기를 천부께서 나에게 명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한 까닭으로 이곳에 이르렀는데 너희들이 어찌 나에게 무례한가 하면서 이내 크게 꾸짖었다. 손에는 작은 봉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도리에 어긋나고 남을 속이는 소리였다. 당직과 관원이 이를 아는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도 이 같은 광망한 사람이 있었으나 다시 그 이유를 묻지도 않고 다만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기만 했으니 지금도 또한 신문하지는 않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성지 등이 모두 가둬 신문하여 거실증이나 거짓인가를 청했으므로 명하여 어금부에 가둬 취획하게 하니 말한 바가 요망하고 타나며 혹은 인도에 벗어난 말을 하기도 하였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20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외통사 윤인보 등을 시켜 백성에게 칡뿌리 캐 먹는 법을 전수시키다.
윤인보, 윤인서 등이 가뭄으로 인하여 흉년구제의 대책을 진술하면서 아뢰기를 일본 사람들은 상시로 칡뿌리하고 서리뿌리를 먹으니 만약 이것을 사용해 흉년을 구제한다면 이치가 있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겨 인보를 경상도에 보내어 인소를 전라도 충청도에 보내 그것을 캐어 먹는 방법을 가르치게 하였다. 세종실록 75권 세종18년 12월 20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알타리에 모다치와 요청한 세마포 등을 보내게 하다.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경이 상응하여 아뢰기를 알타리에 모다치가 스스로 세마포 홍세저포 각각 일필이가 무늬 있는 석자의 한 장을 얻기를 원한다고 말하니 북방 변장의 말로서 혼란 올적합의 내 이거에게 준다면 저들은 반드시 사람을 보내어 회복할 것이므로 우리도 또한 저들의 형세를 자세히 장담하여 오겠습니다 하였으나 내가 생각하는데 두 적이 교전하여 승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먼저 화해하기를 구한다면 약점을 보일 것 같으니 이것은 한나라 당나라 이래로 여러 장수들이 부끄럽게 여긴 바이다. 우리나라는 교전하는 급함이 있지도 않으면서 홀라운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화친하기를 구하였다가 일이 만약 성취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중국에게 비웃음을 당할 것이니 어찌 수치스러움이 심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병가에서는 전쟁은 꾀를 근본으로 삼는다 했으며 또 꾀가 많은 편이 꾀가 적은 편을 이긴다고 했으니 그러므로 옛날의 반장은 꾀를 먼저 쓰고 싸움은 뒤에 하였다. 그들이 오랑캐를 대비할 적에 혹은 상을 거는 제도를 마련하여 적의 실정을 알아내기도 하고 혹은 반간을 시행하여 기호를 틈타기도 하였으며 이목과 조충국과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싸움을 이기고도 후세 이름이 전하였는데 어찌 반드시 국경 밖에서 싸움을 일으켜서 요행으로 풍봉세가 등 여러 사람들과 같이 성공한 후에야 훌륭한 장수가 되겠는가? 지금도 근데 중국에서도 오랑캐를 기미하여 아침에 상사를 받은 자가 저녁에 혹시 침략하더라도 오히려 언휴를 더하여 큰 도량을 보여서 모교와 등이와 같이 여기니 이것이 반드시 옛날 장수들의 유의일 것이다. 홀라운이 우리나라의 적국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홀라운의 사람들 전체라 하더라도 겨우 우리 몇 고을의 사람들을 당할 뿐이니 어찌 반드시 높고 낮음을 계산하고 하찮은 득실을 저 사람들에게 비교할 것인가. 다만 마땅히 그때의 형편에 따라 계책을 마련하여 변경만 편안하게 할 뿐이다. 모다치의 말도 믿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또한 반드시 그 효과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옛날 장수의 일로 헤아려 본다면 혹시 이치가 있을 때도 하니 어찌 반드시 거절하고 믿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이간시켜 그 말을 듣고 따르는 것도 또한 해로울 것이 없겠다. 그들이 말한 물건의 수목도 또한 저기한데 합당함으로 대신들에게 의논하였더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가합니다 한다. 이로써 삼목의 수요에 의거하여 내 이거의 삼형제의 곳에 각기 세마포 저포 각한 필과 석자 각한 장을 보낸다. 그러나 모든 것을 멀리서 헤아릴 수가 없으며 또한 미리 정할 수도 없으니 혹시 임시에 가서 가감할 필요가 있더라도 반드시 계달한 후에 시행한다며 지체됨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마포 홍세저포 각한 필과 석자 한 장을 더 부송하니 만약 증가하고 감손할 만한 일이 있으면 경이 임시에 가서 적당히 시행할 것이다. 또 모다치의 길가는 대에 수용될 백지 40권도 아울러 내려보내니 경이 그때 형편에 따라 참작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석자는 돗자리이다. 세종실록 75권 세종18년 11월 20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태인 죄수 박희 등을 참행에 처하다. 박희와 강령의 죄수 한희가 사람을 죽였으니 유리 참행에 해당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5권 세종18년 11월 2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김호연을 영지 처사할 것을 건의했으나 允하지 아니하다. 주하성직 정갑손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삼성과 함께 참석하여 김호연을 군문하게 하니 호연의 언동이 처음에는 미치고 요망한 듯 했으나 급히 신문하여 군문하니 조금도 미친 태도가 없었다. 이에 말하기를 천신이 나에게 말하되 너를 명하여 북쪽 오강 캐를 다스려 임금이 되게 한다 함으로 잘못 듣고 왔습니다 하였다. 의금부에서 이에 형률에 의거하여 능지처사하고 3조까지 연장시켜 미치게 할 것으로 계문한 임금이 이를 용서하고자 하였다. 성지 등이 아뢰기를 가령 이 사람을 세상에 살게 하더라도 장차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나는 마땅히 못 빼야 한다는 것은 형률에 명백한 법이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길 이 사람은 반역을 도모한 것도 아니고 다만 나는 나라에 있을 뿐인데 어찌 능지처사시키고 죄가 삼족에까지 미치게 하겠는가 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간악하고 무도한 짓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으니 마땅히 형률에 의거해 죄를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은 다만 참형으로 시행하게 하니 승지들이 두세 번 이를 청해서는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사안부에서 또 이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능지처사하는 형벌을 가한다면 그 모반의 뜻을 둔 사람 무엇으로 그 죄를 가하겠는가 하면서 마침내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로 75권 세종 18년 12월 2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았다. 세종실로 75권 세종 18년 12월 2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다. 세종실로 75권 세종 18년 12월 26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상절사 예문관 제하 김효정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실로 75권 세종 18년 12월 26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전판 한성부사 유산을이 당군의 사당을 평양에 건립하는 것이 거립되었음을 아뢰다. 상서하기를 신이 삼가 세가 세년가를 보건대 당군은 조선의 시조입니다. 그가 날 때에는 사람들보다 달랐으며 그가 죽었으나 화하여 신이 되었으며 그가 나라를 누린 영년이 많음은 이와 같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전하께서 유사에 명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문을 짓게 했는데 그때 유사가 그 사실을 살피지도 아니하고 평양에다 사당을 세우기를 청하니 신의 숙부 유관이 그 그릇됨을 변론하여 일이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세년가로 상고해 보건대 당군이 처음에는 평양에 도읍했다가 후에는 백악에 도읍했으며 언나라 무종 8년에 을민년에 아사달산에 들어가서 신이 되었는데 그 노래에 이르기를 1048년 동안 나라를 누리고 지금도 사당이 아사달이 인내했으니 어찌 그 근거가 없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고려에서는 구월산 밑에 사당을 세워 그 당우와 위판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세년가와 합치 않은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이곳을 버리고 다시 사당을 다른 곳에다 세운다면 아마 그 장소가 잘못된 듯합니다. 삼가 생각하오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시옵소서 하니 명하여 예조에 내리게 하였다. 세종실 75권 세종 18년 12월 26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장주를 범한 지 고승군사 이정문을 잡게 하다. 산부에서 아뢰기를 이정문이 장제를 범하여 도피 중에 있으니 만약 사제를 만나 죄를 면하게 된다면 만약 악을 징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강이 점점 해이해질 것이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잡도록 하여 장물을 상으로 충당하게 하고 이를 숨겨주고 접대함을 허용하는 사람은 아울러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0월 26일 정해 여섯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봉상관 판관 이순지 자리를 김담을 청가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봉상 판관 이순지가 상시로 간이대에 근무하여 천문을 접구했는데 지금 어머니 상사를 만났으니 여러 사람이 이순지를 대신할 만한 사람을 청가하라. 만약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나는 마땅히 그 사람을 기복시켜 임명할 것이다. 내가 일찍이 생각하기는 대체에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면 기복시키지 않으려고 했으나 지금 내가 간이의 뜻을 두는 것이니 지극하니 간이가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했다. 승정원에서 여러 사람들은 집현전 정자 김담이 나이가 젊고 총명 민첩하여 영호함으로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청거하였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26일 정해 일곱 번째 기사. 대마도와 외인의 침략에 대비해 남쪽의 방어를 강화시키다. 처음에 일본국의 대내전과 소위전이 있어서 각기 영지에 응거하여 부자가 서로 잇따라 상시로 싸우다가 대내전이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 아들이 계승하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하여 서로 공격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때 이르러 소위전이 싸움에 패하여 대마도로 달아나서 도주 종정승과 함께 사신을 보내와서 쌀과 소금을 청구한 지 여러 번이었는데 국가에서 이를 곤란하게 여겼다. 또 대내전이 내년 봄에 군사를 일으켜와서 대마도를 톱을 하겠다고 성은하니 병조판서 황보인이 아뢰기를 근래에 북방의 변방 경보가 그치지 않았는데 지금 또 외국이 자기들끼리 서로 공격하여 싸우니 남방의 일도 또한 염려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말이 옳다. 나도 진실로 염려된다. 대제 한번 세상이 다스려주고 한번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은 이수가 저절로 되는 것이니 사적에 상감이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근년 이후로 비록 북쪽 도적의 변고가 있었으나 지금도 도의의 침략은 없었으므로 남방의 백성들은 편안한 듯하였다. 대내전은 매우 강하고 용감한 사람으로서 한 나라의 고난이 모두 장중에 있었는데 일찍이 소위전에게 살해를 당하였고 그 아들이 계승하여 소위전과 대대로 원수가 되었다. 지금 소위전이 형세가 궁하여 힘이
이미 다하여 대마도에 도망해 왔는데 이미 건본대는 영지를 잃어버리고 곤궁의 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능히 크게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올 수가 있겠는가? 그들이 식량이 떨어져 살 수가 없어서 해변 지방에 쳐들어와서 약탈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염려된다. 또 만약 와서 투탁한다 하더라도 또한 좋은 일이 아니므로 그 나라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와서 뒤쫓을 것이니 그것을 대접하기가 어렵겠다.